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순천 계족산 해발 170m의 청정한 산자락에 2만여 평에 이르는 드넓은 편백숲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민들의 휴양, 힐링, 치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치유숲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임원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산림청의 전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일찍 새벽에 출근해서 한 3시간 정도는 산하고 같이 논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요. 그래서 작물들 보호도 해주고 뭐 제가 좋아하는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황칠 어딨냐? 황칠 보자. 야, 많이 컸네. 황칠나무 정말 좋은 자원이에요. 약할 필요도 없고 사철 푸르고 네, 이런 나무 집에도 한 줄씩 갖고 계시면 집의 향기가 엄청 좋게 이렇게 잎을 잘 따서 네, 이제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가 차로 덮고 가루 내서 네, 맛있는 차도 마시고 또 김치도 네, 담가서 먹습니다. 파릇파릇 도단한 황칠나무 잎부터 두릅, 눈개 승마까지 봄날의 숲에는 보물이 끝도 없이 솟아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숲은 아낌없이 많은 것을 내어주죠. 화가들은 원래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숲을 동경을 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 들면 숲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산에다가 또 이렇게 정원을 그릴 수 있어서 산림 사업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근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숲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게 제 삶의 가치입니다. 어서 와라. 황칠 잎 땄지. 니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잎사귀 따가지고 이제 저기다 요리에다가 넣으려고. 너 뭐 하다 왔어? 저 염소 밥 주고 왔어요. 야, 참 니네 새끼 난다 그랬잖아. 예. 몇 마리 났어? 한 마리 났습니다. 한 마리? 예.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왜 한 마리 났대? 운이 없어서. 네, 또 많이 나겠지? 예. 시작은 미비해도. 예. 선생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 갈까요? 그래, 네가 좀 가서 예. 힘 좀 써라. 아, 가시죠 응?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양재순 대표가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한 지 10여 년.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 중에는 계족산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임업을 시작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소중한 제자들이 찾아왔으니 귀한 음식을 대접해줘야겠죠. 황칠 가루를 넣어서 맛있는 겉절이를 무치고 수육도 푸짐하게 삶아보는데요. 황칠나무 잎을 활용해서 고기의 잡냄새를 잡는 게 비법이라네요. 숲에서 얻은 것들을 지혜롭게 이용해서 사는 삶.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여유와 안락함이 숲에 있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그녀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내일을 도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림의 전문가시고 국장님은 저는 이제 음식의 전문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임업 쪽에서 나오는 이제 임산물이나 이런 거 이용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예요. 산마늘하고 참나무라고 쌀. 그래가지고 산마늘 너무 작은 거지 화내려고 그랬더니 알바. 참나물도 맛있지. 우리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임업 후계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산 안에다가 친환경 이제 임산물들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행복한 이제 노후를 보내실 분들인데 대부분 연령은 이제 저희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는 양재순 대표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임업 교육과 창업 교육도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숲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회성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 뭔가 직업을 만들어줘야겠어. 이런 이제 강력한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 임업을 배웁니다. 농업과 임업을.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울 때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나중에는 자격을 임업 후계자를 취득하게 저희가 조력하고,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보유하게 해서 그 토지 안에서 하우스 시설 만들어서 저희들이 묘목까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천만 다행히 잘 먹어서. 꽃이 엄청 많이 피려고 그러네. 이거 명이가 와. 이렇게 커. 얼굴도 가려진다, 어려울 걸. 잘 컸네, 그지? 봐봐, 치윤아. 엄마 얼굴만 하잖아. 이게 더 큰데? 어, 진짜 크네. 잎사귀들이. 어머니 덕분에 산을 마음에 품게 된 딸은 대학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하고 나무를 키우는데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이좋은 모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는데 이만큼 이제 와보니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둘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게 행복하죠. 많이 나눠주고 하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해서 치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조력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나아가서는 나한테 교육받으신 우리 이제 교육생들 이런 분들과 나와 함께 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각각의 특화된 이 단지들을 묶어서 산촌 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고 또 우리 협업자들에게 내 동력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숲을 가꾸고 사람을 가꿉니다. 혼자만의 숲이 아닌 모두의 숲을 꿈꾸고 숲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죠. 향긋한 열매, 달콤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재순 씨는 오늘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있는 범일동의 숨은 이야기를 찾으러 갔더니 어라? 이중석 고리가 여기에 있네요. 혹시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부산에는요 20세기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중석 화가인데 근데 저는 이중석 화가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근데 잘생기셨어. 잘생기는데 그때 보면 말이야 저게 진짜 잘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범일통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동구 문화 해설사님이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와, 여기도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6.25 사변이 나기 전까지는 원산에서 원산 사범대학교 선생님을 계시다가 6.25 사변이 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피난 와가지고 동구 범일동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근처에요? 예,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근처에 살았다 해서 이 문화 공간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들이 시작이 되었고 범일동 풍경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 범일동 풍경을 그리는 그것을 인해서 여기가 문화 거리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 여기 이 범일동 풍경이 딱 나와보면 바로 이 풍경이야. 와, 맞네요. 예, 지금도 비슷하게 생긴 지붕이 있어요. 약간의 돈만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오고 보니 전쟁이 길어지니 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버리는 담뱃각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본인 아내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갔고 여기서 홀로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술가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나온 그 작품들이 지금 유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악조건 속에서 아마 했던 그게 아마 대작이 나온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아까 있었던 그림이잖아. 바깥으로 빼놔가지고 많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요 화가의 자화상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백계단에 올라가 보시면 계단마다
더 많은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쫙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이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신 거지. 와, 대박이다. 여기서 전망대가 있어요? 그림이니 그림이다. 아니 근데 범일동의 전망대하니까 너무 생소하다. 왜요? 와, 진짜 그림이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거 없거든. 진짜요? 없어. 시대의 고난과 인간의 삶이 녹아있는 범일동 풍경. 그런데 범일동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명 성북시장. 아, 성북시장? 성의 북쪽이라. 이를테면은 그 부산 진성이 있었던 자리에 성의 북쪽이라 성북고개, 성의 남쪽은 우리가 지하철 타는 찻길로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범일동 성북시장 드러나 보셨나요? 이곳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북 전통시장 저기서부터 웹툰을 읽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이거 좋아할 것 여기도 같아. 여기도 웹툰, 저기도 웹툰. 간판에 따라 다 달라요. 빵빈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빵빈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그림지 그렸구나? 이 거리가 원래는 이렇게 좀 그 시장의 형성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공장들도 떠나가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웹툰 작가들이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웹툰이 쫙 그려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왠지 만화에 나오는 마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맞아요. 네, 그렇죠. 2020년도부터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웹툰 그리하면 부산의 성북고개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야채 판매, 유통.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예쁠 수 있냐고. 유통이 어떻게 예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원래 시장이란 게 먹거리만 있잖아요. 근데 볼거리가 더 많은 시장. 원래 옛날부터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년 안 돼서 그림 그려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좋지 뭐, 헌집 이래 있다 그리나는 게네. 아무래도 좋지. 좀 시장도 좋게 사는 거. 그거 맞아요. 어머니, 전통시장 사람들 저기에. 그거 다 있어, 그거 다 있어. 어머니 없어 그게. 저기에요?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어가지고 저기를 찍었어. 저기를 찍었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엔성은해요? 안 했어 저 엔성은 해요? 그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때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 옛날 거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이 좋지 그래 지금이 엄청 좋지. 근데 스리랑카서 여기까지 왜 돈 벌러 왔어요?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스리랑카 돈이 없어가? 그러니까 너 외국 사람이냐? 왜요? 너 외국 사람이냐? 왜요? 이게 예쁜 외국 사람이야?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언니. 근데 너무 예쁜 외국인 외국인 어머니 눈이 정말 정확하십니다. 만화들이 다 있어요. 보이? 보이? 뚫리는 귀여운 내 친구죠. 추억의 만화들 진짜 많더라고요. 맹꽁이 서당 맹꽁이 맨날 혼나거든요 진짜. 대박 날아라 슈퍼보드. 아니 근데 범일동에는 이렇게 웹툰 거리도 있고 체험하는 공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북시장은 되게 오래된 시장인데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웹툰 체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손님 패션 스타일은 손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웹툰 거리기 때문에 약간 만화 주인공처럼 입으신 걸까요? 만화 주인공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 패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와 저기 그림 그릴 수 있다. 오. 실력을 발휘하시고 참 좋은 게요. 웹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제가 웹툰 작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서로 그려주기로 해놓고 본인 자화상 그리셨는데 솔직히 저 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린 당면 아저씨가 훨씬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그렸죠? 잘 그렸네. 그러니까 제가 또 난카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범일동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 나서봤는데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뭐가 특별하죠? 하고 들어갔더니 동굴이네요. 우와. 와 소리 자체가 달라요. 시원해지네. 아니 사장님 밖에 봤을 때 무슨 갤러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 근데 동굴이에요?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한 5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동굴이 한 10m 정도 파지가 있던 거예요. 저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할아버지가 다 손수 파신 겁니다. 와 대박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무기 보관용으로 만든 방공호를 개조해서 만든 식당인데요. 정말 길더라고요. 아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석고찜이 도착했습니다. 와. 보통은 아구면 아구찜, 해물이면 해물찜인데 해물 아구찜 여기는 성능이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반숙 계란이 나왔거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짭짤이한 이 명란을 딱 얹어서 마음을 먼저 코팅을 좀 시켜줘야 돼요. 아 행복해. 와. 와 연기 봐. 싱싱하고 통통한 콩나물이 그냥 아삭. 매콤한 게 와, 입맛 당기더라고요. 우와. 이게 다 아구살이에요. 아구살. 와. 달고운 맛이 나는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먹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희한하네. 여기 희한한 곳이네. 아 신기하네요 여기 진짜. 와. 역사와 예술, 신기한 매력이 있는 범일동 여행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 이중섭 화가의 생활상을 듣고 인생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림 하나하나에 그리움이 묻어있고 생각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화가 엄청 좋아했는데 내 꿈으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그만큼 내가 좋아했다니까. 네 오늘은 만화 캐릭터로 클로징합니다. 놀러와 부산이야. 저는 33년간 중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마치고 헌혈하면서 시를 쓰고 철인 3종을 즐겨하는 송태규입니다.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2002년도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수영장에서 재활을 하는데 갑자기 철인 3종이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제 모험을 또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했던 이제 서울에 연결이 됐는데 그 찰나에 마침 익산에도 철인 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다고 거꾸로 그래서 익산 철인 클럽 가입해가지고 2004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0년. 다 됐네요. 아이고 땀 빼고 나니까 개운하네. 3종은 요즘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으로 이루어져서 세 가지 트라이슬링이라고 하죠. 국제대회 올림픽 경기 아시안게임 하는 올림픽 코스, 그 다음에 올림픽 곱하기 2, 오투라고 합니다. 가장 긴 코스인 킹코스. 킹코스가 수영 3.8km, 자전거 180.2, 달리기 마라톤 풀코스 40.19 해서 226.19km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정말로 극한 운동입니다. 이 기운을 몰아서 내일 모레 실전에서 안전하게 완주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송태규는 철인이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대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네. 수영 마무리 좀 하려고 왔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제주도 가가지고 킹코스 완주해가지고 이제 아이언맨 칭호를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킹코스를 많이 뛰었어요. 우리들이 철인 3종하는 사람 이제 킹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이 아이언맨 이제 문신을 새기고 100km 울트라마라톤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마라톤 하고 아이언맨 목걸이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하고 다닙니다. 이 철인 3종 킹코스 완주한 사람들 특권입니다. 완주하면 되지 뭐, 완주하는데. 자, 같이 스태핑 합시다. 오늘 그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철인 3종 대회가 여기 웅포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제 올림픽 코스 대회 합니다. 익산 철인! 화이팅!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앞사람들 보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거 마음 편하게 잘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또 넘쳐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철인 3종입니다. 이 지구상의 운동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철인 3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클 자는 걸 타거나 달리기 할 때 아주 힘들면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요. 송태규 너는 철인이다. 나는 철인이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해가지고 피니시 라인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피니치 와가지고 땀 흘리고 뭐 내가 나를 이겨냈다 이제 그런 자신감, 성취감이 철인 3종의 매력입니다. 첫 완주 환갑 넘어서 첫 완주.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영이네. 그냥 언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 고생했습니다. 됐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됐었어. 아이고. 우승에 가겠습니다. 박수. 형 맨날 해도 힘들어 이거. 요 물 봐. 여기서 수영해도 되겠어. 나는 힘을 싫어. 아이고 이제 오늘 야 맛있게 장어나 먹자. 힘 썼으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예. 오늘 지금 대회 끝내고. 아 대회. 힘드네. 장어를 먹어야 또 기력을 아이고, 예. 보충하지.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평소 먹던 대로. 네네네. 장어 소스가 일품이야. 건강도 넣고 한 입을 딱
먹으면 빵을 담아 먹으면 이거에서 딱 담는 그 맛이 최고 좋아. 그 제가 이 집이 20년 됐거든요. 익산에서 꾸준하게 하는데 그전에 이제 종종 장어를 먹으러 왔었고 또 철인 삼종 하면서 건강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또 잘 먹어야 밑받침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힘들다 생각하면 장어를 먹으러 하고 송태규가 이 집 가면 저녁 시간 가면 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환상의 음식이 장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형이죠. 참 좋은 형. 나를 좋은 이 운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가끔 장어도 먹여 주시고 그냥 좋은 형. 물론 어떤 분들은 작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자라도 하겠지만 저는 같이 운동하는 좋은 형 그런 분이에요. 장어의 마무리는 꼴이 아니었어요? 자네가 양념하고 네. 아 내가 힘들고 할 때 장어를 먹을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정신을 깨워주는 그 막혔던 그런 생각을 또 깨워주고 그런 음식이 저한테 이 장어가 소울푸드입니다. 이 에너지를 발판 담아서 또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많거든요. 그런 데를 뭐 미처 가보지도 못한 데도 많고 해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도보로 방방곡곡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기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고분 유적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주의 대릉원이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가 그 미디어트를 준비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본부인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미디어아트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장비들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관계자들에게 미디어 아트 관람 꿀팁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대릉원 녹화는 이제 제가 대릉원 공간이 워낙 넓고 그리고 다 트여 있고 뭐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이 능하고 딱 어울리고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 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낮에도 그렇고 또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산책도 하면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설치도 했고 이제 작품들도 거기 환경에 맞게 다 제작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 밤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제 대릉원 전체를 이제 구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관람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연미어 저물어가는 하루회가 아쉬울 틈도 없이 화려하게 물든 대릉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화려한 빛의 예술이 대릉원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줍니다.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이게 약간 무료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요. 그동안 건물의 외벽이나 구조물의 영상을 쏘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있었지만 이렇게 고분의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아, 저는 대릉원이라는 30여 개의 고분군의 경관을 전혀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조형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콘셉트에서 여러 작품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작가들은 전부 대릉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리서치를 하고 숙고한 결과,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은 대릉원과 관련된 설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대릉원에 규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는 총 9개의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매일이 되는 무대는 바로 황남대총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팟일까요? 여기는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제목은 대릉원 팡파르고요. 저희가 메인 미디어 파사드 장소를 물색하다가 사실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낮 동안 제일 유명한 포토존이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련나무가 뒤쪽으로 쫙 있고 고분 두 개가 있는 데서 저는 눈의 형상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었고요. 확 트인 공간에서 미디어 파사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네 분에게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메인 무대에서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대릉원 팡파르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화려한 시각 효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고분의 특징을 살린 예술적인 측면의 비중을 둬 다른 미디어 파사드와 차별성을 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나 체험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또 되게 예뻐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경주는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도 이렇게 좋은 볼거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미디어 아트 외에도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를 활용한 연출로 환상적인 분위기의 포토존도 제공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프로그램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해줬습니다. 오, 진짜 돌아가네. 나이만 내가 해볼래. 재밌어요. 뭐가 진짜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고분 유적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그럼 이쯤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님들을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참여하신 작품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금간의 시대를 만들었던 마리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가 그 시절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런 의지, 마리칸의 의지가 현재와 연결되어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생각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천마총 발굴 50주년과 겹치는 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마총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제 뭐 천마도에 이제 천마를 중점으로 하여 이제 뭐 그 안에 발견된 금관이나 금재관식 등을 이제 조화롭게 이제 표현하여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물들을 좀 시각적으로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 왕조 고분 유적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었던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릉원이 경주의 새로운 관광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수놓아지면서 매일 밤 더 아름다워지는 경주 대릉원의 미디어 아트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 행사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천막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미디어 아트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한 달간의 미디어 아트 쇼 즐기러 오세요. 매일 밤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드는 경주 대릉원에서 우리의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환상적인 밤을 꼭 한번 즐겨보세요. 2009년 창단된 춘천시 연고 구단, 춘천시민 축구단. 지난해 K4리그에서 18승 7무 7패의 성적으로 최종 3위를 기록한 춘천시민축구단은 상부리그인 K3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2023년 시즌, K3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춘천시민축구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2023년 5월,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을 찾았습니다. K3리그 참가와 함께 새롭게 꾸려진 춘천시민축구단.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승격을 이끈 정화영 코치와 정선우 감독은 올해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합니다. 어쨌든 K4에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단 구성의 틀도 변화도 많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승률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경기 초반 다섯 경기만 잘 버틴다고 했으면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일정에서 잘 승점을 쌓고 승리를 거뒀던 것 들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가 정말 엄청 치열했고 저희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줘서. 하지만 계속되는 춘천의 공격, 안쪽을 붙여줍니다. 발로 한번 꺾어줬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춘천시민축구단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자, 코너킥 이후에 뒤쪽에서 붙여주는 패스, 그리고 그 패스를 살려서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 그때 아마 건희 형이 미드필더에서 킥을 해줘서 이제 거기 떨궜는데 저도 그냥 몸이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높은 성적 유지하면서 끝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은 경기 계속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파주라는 팀이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승점 3점을 얻고 와가지고 지금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가 4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5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 양주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라운드가 끝난 현재 구단 순위는 4위. 우승 순위권도 기대해볼 만하지만 승강제도로 이루어지는 리그 특성상 장밋빛 미래의 기대감보다는 강등의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 감독 정선우입니다. 작년에 이제 4부에서 3부로 승격하면서 이제 일단 그게 달라졌고, 승격을 하고 나니까 일단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은 강등이라는 그 강박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어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10라운드 지금 하면서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어떤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4연승의 무패 행진에는 지난해 승격을 함께한 두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전경기 선발 출전 김호영 선수와 작년에 이어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신상휘 선수. 춘천시민축구단 수비수 김호영 부유장입니다. 링포워드를 보고 있는 신상휘입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K4에서 이제 올라온 팀이니까 그래도 다른 팀한테 좀 무시 안 당하게 좀 춘천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잔류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기다 보니까 좀 욕심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팀이랑 해도 자신감이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마음적으로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최근 좋은 성적 덕분에 팀 분위기도 무척 화기애애해졌는데요. 그래도 훈련 일정은 매일 빠짐없이 그대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본부터 탄탄히 다집니다. 아, 밴동동. 운동 전에, 본 훈련 전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봉황동 하는 식으로 거의 맨날 이렇게 해요. 맨날 하세요? 네, 거의 부상 방지 운동으로 이렇게 밴드 땡기 밴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본 훈련 들어. 이곳에서 성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신인들도 선배들과 발맞추려 열심히 노력하면서 팀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으로 몸을 풀면서 그 볼 감각을 익히면서 재밌게 하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 자랑이라고 하면은 일단 형들이 되게 착하고 잘 챙겨주시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 승현이는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장난 많은 막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형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형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코치님들도 되게 잘 대해주셔서 적응 잘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형들 많이 도와주면서 컨디션 관리나 같이 해주면서 더 파이팅 많이 해주고 하는 게 막내 역할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내 노승준 선수를 포함한 3명의 골키퍼는 승격과 함께 부임해온 전담 코치의 지도 아래 맞춤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신민 선수가 고참으로서 좋은 분위기로 좀 만들고 있고요. 저기 희근이라는 또 선수는 어떻게 보면 중간 입장인데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위아래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리네 갑자기. 대놓고 칭찬을 하려니 어색해지는 공기.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선수들 모두가 팀의 기둥입니다. 4연승 중인데 실점률도 되게 적고 뭐 득점률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 팀은 쉽게 지지 않고 쉽게 골을 먹는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만큼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엔 모든 선수가 함께하는 패스 게임. 골키퍼와 수비수의 호흡처럼 각양각색의 팀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둘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패스 게임을 하는 건데 같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친하긴 한데 너무 안 맞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오래 같이 호흡 맞춰 보시면서. 좋아요, 그냥. 그냥 잘 맞는 것보다 그냥 좋아요. 네? 뭐가 좋다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색깔대로 그냥 젊음? 그런 패기로 이제 경기를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남은 경기도. 이렇게 오전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집중해서 훈련하다 보면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속출하기 마련. 팀의 의무 트레이너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과 후 이어지는 집중관리. 좀 더 강하게 아니면 뭐 지금 이대로. 지금 딱 근육 잘 풀리고 있는 거. 뭉친데. 아픈가요? 네? 아픈가요? 이거 당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선수단이 좀 부상 없이 시합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니가 좀 골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골을 너무 안 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원정 시합 때는 살짝 좀 기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해야지. 이번에 중거리 하나 꽂을게. 팀이 처음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선수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갈수록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적응해가고 또 뭉쳐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까지 좋게 잔류하면서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3분의 1 지점을 지난 2023년 시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경기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너무 아파요. 아! 아, 땀이 나는데 몸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경기를 또 잘 한다면 또 우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간절함이랑 좀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이 진심인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팀원들과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겨야죠. 이겨서 5연승 해야죠. 네. 그냥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경기 보이려고 하고 또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웃음 가득한 춘천시민축구단의 훈련 현장. K3 리그에서도 이들의 도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이 빛날 경기장에서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